Hi, my name is Simon.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이먼이며 M2P 랩스에서 기술 제품 관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상성 진균은 생명공학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효소 및 2차 대사물의 키포인트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This is why I want to make you... 이것이 바로 최신 이슈를 다루는 응용노트, 바이오렉터에서 셀룰로스 가수분해 가능 진균 트리코데르마 레세이의 고속처리 배양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이 곰팡이는 리그노셀룰로스 폐기물질의 가치 증식을 위하여 세포의 셀룰로스 분해 요소에 높은 타이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트리코데르마는 산업적 측면으로 보면 사상성 진균의 한 일부일 뿐입니다. 사상성 진균은 과학적인 이슈로 점점 더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잡한 형태 때문에 배양은 여전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선별 공정은 본질적으로 처리량이 제한된 쉐이크 플라스크에서 주로 수행됩니다. 문제점은 GMO 생성이 아닌 복제 및 배양 매개변수 선별입니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소규모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본 응용 노트에서는 바이오렉터 플랫폼을 활용하여 MTP를 사용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매개변수인 바이오매스, pH, DO의 온라인 모니터링을 허용함으로써 처리량을 증가시킵니다. 전단 응력이 낮아 곰팡이의 형태와 거시 형태를 건드리지 않고 배양 가능합니다. 소규모 단계와 이후의 시험 단계 및 생산 단계 간의 이러한 유사성을 유지하는 것은 현실성 있는 확장을 위해 유용한 정보를 얻는 데 중요합니다. 두 시스템 간의 비교 배양 연구는 기존의 쉐이크 플라스크와 바이오렉터 배양을 비교했을 경우와 비교해 재현성이 높은 증식과 셀룰라제 분비 패턴을 보여주었습니다. 세 가지 다른 탄소원으로 검사한 셀룰라제 액티비티는 상청액과 배양배지 pH 및 거시 형태 측면에서 서로 매우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응용노트의 두 번째 부분에서 응용중심 연구의 적합성을 입증하기 위해 몇 가지 추가 예시 선별 검사를 수행했습니다. 향상된 단백질 생산, 완충액 평가 또는 배지 최적화를 위한 탄소원 선별. 선별 목적의 쉐이크 플라스크 배양은 보충하거나 아예 생략할 수 있습니다. 곰팡이의 복잡한 형태를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진동수 및 직경과 같은 배양 매개변수를 변경하거나 플라워 플레이트와 같은 다른 MTP 형상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상성 진균의 고속처리 배양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하기 주소를 통해 응용 노트를 요청하시거나 홈페이지에서 문의 부탁드립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